어머, 금 선생님. 아니, 왜 걸레질까지 하세요? 아, 저, 그게. 바닥 다 닦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얘가 진짜. 얘, 네가 금 선생님 걸레질까지 시킨 거니?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한 겁니다. 저 바닥 미끄러워서 회장님 다치실까 봐요. 어머 세상에, 그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작은 사모님, 사옥이 호수 바꿔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힘을 줘도 그냥 꼼짝도 안 하네요. 아유, 아주머니가 못하면 누구 보고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거 제가 할게요. 제가 이름에도 맥가이버 금이거든요. 저 2층 화장실이죠? 네네. 네. 저러다가 금 선생 퇴근 못 하시겠다. 그래서 저녁 준비해 주세요, 아주머니. 네, 금 선생님. 저기 어머니. 왜 수지야? 미래 아가씨 오늘 골든디테일 장남이랑 선보러 갔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식구들 몰래 그럴 수가 있어요? 네가 알았으면 지금처럼 난리 쳤을 텐데 미래가 마음 편하게 나갔겠니? 어머님은 어떻게 맨날 아가씨만 금이야 옥이야 싸고 도세요? 내가 언제 미래만 예뻐했다고. 네가 미래한테 못되게 구니까 내가 더 신경 쓰는 거지. 제가 괜히 그래요? 오늘 맞선 말에도 성사가 되면 밖에서 들어온 아가씨가 친아들인 재현 씨를 밀어낼 판이잖아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